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그 해당되는 권리가 원고의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기산점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련돼서 그 중요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떤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또 어떤 권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어떠어떠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소멸시효가 기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었고, 소멸시효 기산점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그때부터 기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뭐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러한 변론주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그 기산점에 구속돼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고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개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 165페이지에 개별 권리에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 그래서 기한을 정한 채권, 기한 있는 채권, 우리가 기한에 대해서는 뭐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예컨대 채무를 언제까지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5월 1일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정 기한이라는 거죠. 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확정 기한이라 그러고, 그 기한이 있는 그러한 기한을 가진 채무를 우리가 확정 기한부 채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확정 기한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권리 행사를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다? 그때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밑에 불확정 기한부다. 기한이 정해져 있긴 한데 확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비가 오면 이렇게 뭐 해주겠다, 뭐 이런 것도 불확정 기한부일 겁니다. 비가 오는 건 확실한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그 불확정 기한부 채권의 경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다, 또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잠깐 우리 388조를 잠깐만 좀 볼까요? 388조인가요? 자, 388조에 보면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호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일반적으로 기한 이익은, 그러니까 그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한을 가졌다라는 그 이익은 우리가 채무자에게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무자에게 있는 그러한 기한의 이익도 388조에 보면은 담보를 손상케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한 이익을 상실시키도록 이렇게 법률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그 법률상의 그 요건이 충족되면 기한이익 상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약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컨대 10만 원을 한 달에 만 원씩 해서 10개월간 할부로 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예컨대 이번 달에 내야 될 거는 이번 달에 딱 내지 않으면 그게 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개월 차에 내야 되는 건 2개월 차에 내지 않으면 그때로부터 지체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약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10개월치 그 할부 그 약정 중에, 그죠? 대금 납부, 분할 납부 약정 중에서 한 번이라도 이행을 지체하면,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최초로 이행을 지체하면 그때로부터는 뭐 하기로 한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때는 그러니까 할부로 분할해서 내지 않고 한꺼번에 다 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을 했다 이겁니다. 분할 납부 특약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제때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모든 채무는 다 이행을 일시에 해야 된다. 이런 약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 그러면 한 번이라도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쓸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한 번이라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즉시 바로 모든 채무는 이행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행을 해야 된다. 모든 그 분할 납부해야 될 각각의 채무를 바로 납부해야 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했더라도 일단 채무를 일단 1회라도 불이행하면 일단은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채권자가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대로 여전히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 채권자가 일시에 다 납입하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래서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거 후자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걸 우리가 이름하여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합니다.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행지체를 예로 들었는데 이행지체 책임 말고도 소멸시효하고 관련해서는 한 번이라도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때로부터는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한 때에 그래서 소멸시효는 기산하고 그때부터 또 이 상대방은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기한이 바로 도래한 것으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 또는 이행지체 책임의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지어서 그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어떠한 상실특약인지 즉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인지에 관해서 두 가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냥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명확하게 의사표시에 의해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그냥 정지조건부 아니 그냥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을 경우에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겁니다. 그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도 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한 경우에는 정지조건부라 해서 그때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때로부터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때부터 뭐다? 소멸시효는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학설은 두 가지 견해가 다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를 1회 불이행했을 경우에 이러한 어떤 분할 납부 약정 예컨대 이러한 분할 납부 약정에서 채무자가 누리는 기한이익 상실은 언제부터 채권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 때 그러한 때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이런 약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것은 우리 민법에 법률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이것 말고 당사자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것에 관한 건데 거기 괄호에 있는 내용은
제가 편집하면서 삭제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남겼는데 그건 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괄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는 기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채권과 선택채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는 그리고 선택채권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선택채권에 관해서 간단히 본 것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서 상대방은 선택에 쫓아서 뭐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때 그 상대방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권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 선택권을 행사한 때부터 기산한다.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선택권을 행사한 때가 언제이냐라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판례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135조에서 무권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손해배상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 그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고 그랬는데 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그 시점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뭐하지 못한 때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우리 판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권의 증명을 못하거나 또는 뭐 추인을 얻지 못한 때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작위 채권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갑과 을 사이에 어떤 채권관계가 있다. 채권채무관계. 채권관계.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계약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채권 채무를 많이 예로 들죠. 그렇죠? 어떤 법률 사실이 계약이다. 어떤 권리 관계의 발생 원인이 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계약상에 을이 부담하는 갑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면 예컨대 불능이다.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누구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을의 귀책 사유에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본래의 이 의무가 불이행이 되면 즉 불능이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 관계가 실효한다. 즉 종료한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게 뭘로 바뀐다? 손해배상 의무로 바뀐다. 이건. 손해배상 의무로 바뀌어서 이 손해배상 의무가 을이 갑에 대해서 이 계약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로 바뀐다. 그래서 본래의 급부는 이행해야 될 급부는 불능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거 이행할 수 없고 이게 뭐다? 채무로서 생겼다. 그래서 이거를 손해배상 의무를 계약상 의무의 뭐다?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관계는 계속해서 존속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계약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또는 을의 채무가 불이행해서 불능이면 을의 귀책사유 위해서 갑이 계약관계를 끝내기 위해서는 실효시키기 위해서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하지 아니하면 계약관계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러한 거니까 본래의 급부가 불능이 되어서 발생하는 채무, 손해배상 채무. 그러니까 이제 이 손해배상 채무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는 기산한다. 그냥 변형물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있고 이행불능이 되어야 비로소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행불능 즉 채무 불이행시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거. 또 불능이 아니라 예컨대 지체다. 이행지체라는 건 뭐예요? 이행지체라는 건 본래 이행해야 될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고 그 시기를 도과시키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컨대 4월 뭐 25일이다. 그래서 이행기가 4월 25일인데 4월 25일을 지나쳐서 4월 26일 날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는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행불능은 없고 이행지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4월 25일까지 대금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때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는데 그 이행지체 책임이라는 게 뭐다? 역시 손해배상 채무다 이건. 그러면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본래 급부 당연히 해야 되고 예컨대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10억 원 채무는 여전히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에게 돈이 설령 없더라도 돈을 구해서 이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능은 아니고 다만 10억 원의 채무가 이행지체가 되어서 이때까지 10억 원 원금에다가 4월 25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 이걸 뭐라 그러죠? 손해배상 즉 지연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걸 지연손해 또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연이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자가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손해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은 여기서 말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은 뭐라고 그래요? 아까 여기에서는 불능의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의 변형물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본래의 급부의 연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계약관계가 종료하지 않고 이런 손해배상 의무로 변했거나 그 본래의 급부가 연장되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서 계속해서 계약관계는 계속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채무 불이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지 아니면 본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 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 134번, 135번 판결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 그 원인이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766조에서 별도로 766조 1항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로부터 3년 그래서 기산점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766조에서는 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물론 학설상의 논란은 766조 2항의 10년이 소멸시효 기간이냐 제척 기간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전제했을 때 그 기산점이 불법행위한 날 이렇게 766조는 별도로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변권, 갑과 을 사이에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하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은 을에게 물건에 대한 그 매매 목적물의 재산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들 사이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이행기를 예컨대 4월 25일로 약정을 했다 그래도 4월 20일이 지나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그 재산권을 이전받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권을 우리는 동시행의 항변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4월 25일이 지나서 4월 30일 이때도 여전히 서로 간의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서로 간의 채무의 이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채무 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죠? 적법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4월 25일부터 갑은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면 바로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월 25일 이행기부터는 자기 자신이 권리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의 동시행 향변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본래의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기산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한다라고 해서 구상권이라는 건 예컨대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가 예컨대 자기 자신이 주채무자를 위하여 아니면 다른 연대채무자를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걸 우리가 면책행위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면책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다른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그 면책행위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상권은 그러한 면책행위가 있어야 구상권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이고 167페이지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으로 확정된 채권은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서 그 대리행위시로 소급하게 되는데 효력은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추인한 때부터다. 보험자 대위 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효기간의 기산점의 개별적 권리의 기산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시효기간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162조는 10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고 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36번 판결에 법무사 그 사례가 나오는데 그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상사채권은 일반적으로 5년인데 법무사가 그러면 상인이라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겠지만 법무사가 상인이 아니라면 이제 다른 법의 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에 단기 소멸시효기간으로 그 163조, 164조가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163조, 164조의 규정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9페이지로 넘어가서 165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으로는 그 163조에서 1년의 기간에 걸리는 그 권리가 있고 또 164조에 따라서 3년의 기간에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권리가 있고 162조에 따라서 그 이외에는 10년이 대부분이고 채권 이외의 다른 재산권, 소유권이 아닌 그런 권리들은 20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1년, 3년, 또 상법상의 상사채권 5년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인 권리들은 대체로 다 10년이다 이거죠. 보통 어떤 채권 이런 권리들은. 그러나 채권이긴 하나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예컨대 163조나 164조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또는 상법 64조인가요? 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3년, 5년, 뭐 1년 이렇게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 소멸 시효기간이라고 그러는데 165조는 뭐라고 그랬냐면 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그리고 2항에서는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단기 소멸시효 기간 1년, 3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채권도 판결 또는 판결과 유사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 된다. 이거 10년. 거기에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자, 1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신 거, 사례 문제 풀어보신 거는 뭡니까? 도급계약이었나요?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입니다.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은 우리 민법상 몇 년이다? 3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걸리는데 그 우리 사례에서는 지급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를 조금 바꿔서 제가 그냥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도급인 갑이 수급인 을에게 공사 도급을 맡겼는데 공사 완료하고 그 완성된 물건 도급 계약이라는 건 뭐죠? 내용이 그 도급 계약상의 내용에 공사를 완료하고 도급을 완성한 다음에 그 완성물을 누구에게 채권자인 도급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수급인의 의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도급인은 그에 반해서 수급인에게 뭐를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게 도급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서 그 약정된 기한 내에 일을 완성해가지고 그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으나 그 이행기가 지나도록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공사대금 청구를 한다 이겁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을은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시효 기간이 원래는 3년이었는데 얼마로 늘어난다? 10년으로 늘어난다 이거죠. 10년으로.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시효 중단 사유하고 같이,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재판상 청구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 그 시효 중단 사유하고 같이 얘기해서 설명을 하면, 예컨대 2014년 2월 1일 날 자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해야 되고, 여기는 일을 완성해서 인도해 줘야 될 이행기다. 2014년 2월 1일 날. 그래서 을은 일을 완성해서 다 갑에게 수령할 수 있도록, 갑이 수령할 수 있도록 인도 채무를 다 이행을 했는데 갑은 제때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2015년 예컨대 2월 1일이다. 그래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예상보다 빨리 전개돼서 2015년 4월 1일 날 확정 판결을 만약에 받아버렸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빨리 받아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죠? 언제부터? 지금 시효 기간이 2014년 2월 1일에 기산해가지고, 기산점이 이거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해서 1년간 시효 기간이 기산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진행이 됐다 이겁니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해서 갑은 공사대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을이 2015년 2월 1일 날 소장을 제출해서 2015년 4월 1일 날 확정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된다?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과했던 1년의 소멸시효 기간은 없었던 게 된다 이겁니다. 무효가 돼버린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효는 중단되고 확정 판결을 받아서 요 시점에서 4월 1일 날 다시 이때로부터 기간이,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된다 이겁니다. 다시 시효 기간이 다시 기산되는데 이 시효 중단 사유가 뭐예요? 165조 1항에서 말하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 이겁니다. 시효가 중단되었으면, 그런데 본래의 공사대금 청구권은 시효가 몇 년인데 단기 소멸시효 3년에 적용을 받는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뭘로 늘어난다? 10년으로 늘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효기간이 이때로부터는 다시 기산하는 시효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65조를 우리가 볼 때 그냥 165조 그냥 저것만 놓고 보면, 그죠? 나중에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이런 어떤 시효 중단이라는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년이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풀이하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그러한 거죠. 절차입니다. 이거는 변론 같은 걸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원이 바로 인정이 되면 지급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이 났고 2주 이내에 누가 그 상대방이 의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죠. 그 지급명령이 확정이 돼서 그 지급명령도 일종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근데 165조에 지급명령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165조 2항에서 보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고 거기에 앞에 열거되어 있는 것 중에도 지급명령이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지급명령도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가 이겁니다. 이러한 사유에 결론적으로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지급명령이라는 건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그 지급명령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상 변천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어떠한 그 연역적으로 보면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개정을 해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정했다가 다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다시 규정을 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격이나 효력성의 내용이 굉장히 논란이 좀 많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보면 지급명령이라는 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교재에는 기판력과 관련지어서 이 확정 판결은
확정 판결은 소송법적으로 확정 판결의 효력을 얘기할 때 판결이 나오면 그 확정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효력으로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그러는데 기판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뭐예요? 당사자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야 되고 나중에 이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 이 동일한 내용을 다시 재판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시 재판을 하면 그래서 그 결론이 달라지면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다투지 말라는 것이고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순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판력을 부여하고 확정 판결이 생기면 그러한 기판력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기판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론 절차나 이런 것들을 거쳐야 돼요. 당사자에게 공격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격 방어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고 다만 그 절차적으로 2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뭐 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65조에서 말하는 1항에서의 확정 판결 그리고 2항에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을 그런 기판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지금 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 하지만 그런 기판력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해석상 지금 명령도 165조 2항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주기 때문에 지금 명령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는 기산하고 그 소멸시효의 그 원래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면 그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뭘로 연장이 된다? 10년으로 연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여기 각주는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각주는 안 읽으셔도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 165조의 2항에 거기에 지금 명령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169페이지에 그 밑에 달락 각주 바로 위에 달락에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주 채무의 시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하나여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판례는 채권자와 주 채무자 사이의 판결에 의하여 대금 채권이 확정되어 소멸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연대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례 풀어보신 것 뭐 이런 것하고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갑과 을 사이에 도급계약이 있었다. 도급계약이 있었고 을이 수급인이고 갑이 도급인이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를 했는데 문제는 이 도급인 갑이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에 대해서 누가 병이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부담하는 공사대금 채무 갑이 주채무자가 되고 이 주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 병이 을에 대해서 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이거. 그런데 이 보증 채무는 주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채무가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립과 존속, 소멸 이런 데 있어서 뭐가 인정이 된다? 부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종성. 그러니까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없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이런 성질을. 그리고 주채무의 내용보다 보증채무는 뭐 할 수 없다. 더 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그러고 근데 또 반면에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하여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립성을 갖는다고 얘기해요. 독립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소멸시효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채무가 무엇 할 수 있다. 소멸시효 기간이 주채무하고 보증채무 간에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주채무하고는 다르게 보증채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같은 것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이렇게 체결되는 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이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기도 하지만 부종성을 갖기도 하지만 독립성을 갖는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소멸시효기간이 주채무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 민법상의 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을과 병 사이에 이들 사이에 서로 상인이면 상사채권, 보증채무의 상사채권이라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다 그러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이 된다 이거.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가정하기를 을이 상인이어서 도급계약상의 채무는 단기 소멸시효기간 3년에 해당하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 해당하고 병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죠? 상사채권이라는 걸 전제해두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죠. 자, 을이 갑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 아까 우리가 2014년 2월 1일 날 그죠? 이행기가 되었고 을은 자신의 어떤 공사를 완성해서 인도를 다 마쳤고 그러나 갑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행기인 2월 1일부터 소멸시효는 기산한다. 그런데 2015년 2월 1일 날 을이 갑에 대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만을 피고로. 을이 원고가 되어서 갑을 피고로 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때 2월 1일 날 소 제기 시점부터 시효는 중단되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된 2015년 4월 1일 날 너무 좀 짧게 잡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2015년 4월 1일 날 확정 판결 때부터 다시 새로이 소멸시효는 기산한다.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 이런 사정에 의해서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시효가 이때로부터 2월 1일 날 중단이 시작되어서 그 중단 사유가 4월 1일 날 소멸한 거죠. 그러니까 4월 1일 날 비로소 개시하는데 10년으로 3년짜리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 근거는 뭐예요? 165조다. 그런데 이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건 우리 몇 조죠? 168조에 보면은 청구, 재판상 청구 이런 것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돼서 이때에 시효 중단이 되고 그러니까 중단이 되고 또 시효 기간도 연장되는 이런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이제 을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만 갑을 상대로 해서만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갑을 보니까 재력이 없어요. 보증인에 대해서만 보증인이 재력이 좀 있어.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2015년 4월 1일부터 쭉 해서 한 5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10년으로 연장을 시켜놨으니까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어서 마음 푹 놓고 있다가 예컨대 2022년 예컨대 4월 1일 날 을이 갑에게 계속 달라고 하였으나 갑은 재력이 없어서 변제 자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보증인 병을 상대로 해서 보증금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보증인 병은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한테 소송한 적도 없고 나한테 뭐 달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뭘 주장해 볼 수 있다. 내가 2014년 2월 1일 날 그죠? 여기에 보증인으로서 내가 대금 지급 채무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뭐 해 버렸다? 시효 소멸해 버렸다. 라는 걸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응? 5년 경과로 첫 번째 주장해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을이 주장하여.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쪽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합니다. 예컨대 소멸시효 기산점을 우리가 똑같이 2월 1일, 2014년 2월 1일이라고 기산점을 잡으면 언제로 5년 경과 시점 2009년 2월 1일이 지나면 2014년 2월 1일에서 2019년 2월 1일이 경과하면 뭐 해버리는 거예요? 시효 소멸하였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때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을은 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소멸시효
가 뭐 했다? 중단되었다라고 을은 주장한다 이겁니다. 보증인 병에 대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증인 병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느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근거가 뭐다? 우리 민법 440조를 보면은요. 나와 있어요. 440조에 우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랬습니다. 주채무자에게 판결로서 그죠? 재판상 청구로서 판결을 구하는 재판상 청구로서 이 시점에서 시효 중단이 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서 2015년 4월 1일 날 새로이 시효는 그죠? 개시하고 기산을 하고 이러한 효과가 누구에게도 보증인에게도 미친다 이겁니다. 440조에 의해서. 440조가 없었다면 그러면 아까 보증은 보증채무는 뭐에 있기 때문에 보종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40조가 없더라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 주채무의 시효 중단은 부종성에 의해서 당연히 보증채무의 시효 중단에도 인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종성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채무보다 높아서는 안 돼요. 그죠? 부담. 내용적으로 부담이 높아서도 안 되고 주채무가 발생해야 보증채무도 발생하고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대신에 중해지는 거, 책임이 중해지는 걸 부정성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보증인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성으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특별히 440조는 어떤 의도에서 채권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를 누구에게 보증인에게도 미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근거를 440조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시효 중단 사유는 보증인에게도 미치니까 어떤 거를 소멸시효 중단효를 주장을 하면 이 소멸시효 완성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의문이 좀 생기는 게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그 옆에 학습 169조 한번 읽어줄래요? 예. 시효의 중단은 169조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당사자 및 승계인 간에게만 규정이 있는 것 아니냐, 효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 행사의 당사자가 을과 갑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면 병에게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별도로 44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440조에 의해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효가 보증인에게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2014년 2월 1일 이후에 2019년 2월 1일이 지났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소멸시효의 그 완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 중단효가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2015년 4월 1일부터 다시 기산한다라는 거잖아요. 2015년 4월 1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는 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기를 2022년 4월 1일 날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행사했더니 갑은 변제 자력이 없다. 10년으로 연장되어서 시효 완성은 안 했죠 아직. 근데 갑에 대해서 행사했더니 갑은 변제 자력이 없다.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합니다.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했더니 이 시점에서 2022년 4월 1일 날 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병에 대한 을의 보증채권도 을이 갑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이 확정 판결이 나오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처럼 보증인에 대한 시효 기간도 시효 중단과 함께 그 시효 기간의 연장 후 10년으로 연장된 효과가 보증인에게도 바로 생기느냐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보증인에게도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과 같은 이러한 시효 중단효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겨 만약에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생기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25년 4월 1일 이전까지는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완성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 병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용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9페이지인가요? 거기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다? 우리 판례는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그러면 시효가 여기서 시효 중단효로서 2015년 4월 1일까지는 시효가 중단되었고 2015년 4월 1일부터 보증인에 대한 시효는 몇 년으로? 5년이 된다. 5년 이 시점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기간은 10년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내용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170페이지에 138번 판결 확정 판결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우리 학설상은 약간의 논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138번 판결에 우리 민법 440조와 169조가 인용이 되어 있고요. 169조에서는 시효 중단은 당사자 사이에서 그리고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440조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시효 중단효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효가 보증인에게는 미친다는 이 부분을 뭘로 설명하면 보증채무의 부정성으로 설명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고 그 138번 판결의 둘째 단락에 한 대여섯 번째 줄 내려오면 그런데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정한다 할지라도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여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주채무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보증채무 자체의 성립 소멸에 관한 분쟁까지 당연히 해결되어 보증채무의 존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9번 판결,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급명령도 165조 2항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효 연장효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걸 확정 판결을 지급명령으로 그대로 바꾸면 동일한 그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지급명령으로 바꾸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정리해 두시고 다만 이제 이 사안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재에는 그죠? 갑과 갑을이 있고요. 갑을이 있는데 이게 A B가 나오는데 아무튼 뭐 A B는 아무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쪽이 도급인이고 이쪽이 수급인입니다. 갑과 을은 수급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공사를 마쳤어요. 공사를 마치고서 공사대금 채무를 2003년인가요? 이때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습니다. 갑이 A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했는데 이 A, 이 도급인들이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3년이 지나서 그래서 이게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인데 뭘로? 지급명령을 받으면 시효기간이 뭘로 연장이 되는 거죠?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거죠. 그죠? 10년으로 연장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병이라는 사람 A는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이 A, B, 이 채무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건물 공사를 했는데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뭐 하게 되었다? 잃게 되었다.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병이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병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 경락을 받기 전에 갑을이 어떤 절차를 밟았냐면 이 채무자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유치권 성립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채권이 있어야 돼. 채권.
채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목적물, 타인의 목적물, 타인 소유의 목적물. 그러니까 이들이 유치권자인데 갑과 을이 유치권자인데 이 유치권자들이 이 A 소유의 목적물을 점유합니다.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결연관계라는 게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결연관계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대금 채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이 공사대금 채권은 이 공사 유치권의 목적물인 저 건물과 뭐가 있다. 결연관계가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이 채권의 네 번째, 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자, 공사를 완료해서 갑은 또는 을은 A나 B에게 어떤 채무를, 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이행기가 도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갑과 을이 유치권자가 하는 점유, 그 점유가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목적물의 점유자가 유치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유치권은 우리 민법 320조 이하에서는 뭘로 규정을 해놨다? 물권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배타적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배타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 상대방 A나 B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제3자 여기 사례에서 병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유치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그 어떤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그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갑과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도중에 A 등 이런 자들의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A 소유의 이 유치권의 목적물이 경매가 되고 이 경매 절차에서 병이 경락을 받은 거다 이겁니다. 경락을 받아서 병은 이제 채권자 그 소유자로서 갑 을을 상대로 해서 뭐를 소유권에 기해서 목적물을 반환을 청구하는데 갑 을은 뭘 주장한다? 유치권자로서 주장한다 이거. 그러니까 목적물을 반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병은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서 이제 주로 주장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첫 번째 갑을의 점유가 적법해야 되는데 갑을의 점유가 적법해야 되는데 점유가 뭐다? 불법 점유다. 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갑과 을이 설령 그 A에 대해서 이제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채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 채권이 어떻게 돼버렸다? 소멸시효에 걸려버렸다 이거. 소멸시효에 걸렸으니까 소멸시효가 완성했으니까 권리는 소멸하였고 그러면 유치권이 인정이 되려면 채권이 있으면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갑을 당신네들은 유치권자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나에게 병 나에게 인도하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나온 게 갑을은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이 점유는 이제 문제가 안 됐어요. 적법 점유다 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됐고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게 소멸시효가 되려면 일단 1차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이 되니까 발생일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이 되는데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았다는 거예요? 지급명령 또는 뭐 조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지급명령 절차 이런 것들을 하면 시효기간이 중단된다고 그랬죠?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라는 게 이제 하나가 갑과 을의 주장 내용이었고 또 하나의 갑과 을의 주장 내용은 뭐냐면 소멸시효 중단 이외에 또 하나의 주장은 병너는 뭐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 완성되었다 어쨌다 이런 주장 못한다. 이거. 소멸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소멸시효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이런 채무자, 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을 자들인데, 병너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의 대상인 저 건물의 소유권을 유치권 성립 이후에 취득한 병은 이런 거를 이렇게 담보 목적물의 취득자, 그죠? 담보 부동산, 유치권 목적물의 취득자. 이런 해당하는 이 병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지급 명령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 지급 명령에 시효 중단 사유 인정이 됩니다. 그죠? 시효 중단 사유 인정이 되고, 시효 중단 사유가 인정이 돼서 시효가 중단되면 165조 2항에 따라서 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너는 뭐 하지 못한다?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왜? 직접적으로 그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이익을 볼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는데, 먼저 요 밑에 거부터 직접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그 갑과 을의 병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그랬느냐? 유치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도 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등, 그죠? 그 권리의 의무자 이외에 저런 어떤 담보권의 목적물을 취득한 자도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은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첫 번째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지급 명령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됐고, 지급 명령에서 시효 중단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지급 명령의 시효가 중단되면 10년인데 이때 병은 이제 묘한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을 했냐면, 병나는 직접 갑을 당신네들한테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는 아니다. 단지 뭐한 사람일 뿐이다. 유치권 목적물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을 뿐이다. 즉 유치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일 뿐이다. 나에게까지 지급 명령에 의한 시효 기간의 연장 효력, 즉 165조의 2항을 나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나한테는 여전히 공사대금 채권이라는 그 소멸시효기간,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 이런 것, 단기 소멸시효가 여전히 나에게만큼은 적용된다. 그래서 시효기간 10년을 나에게 적용하지 말라. 그래서 10년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는 뭐라고, 그거 병의 어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장. 그래서 유치권의 목적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러한 자도 자에게도 뭐는 적용된다. 시효기간의 연장효, 165조 2항의 그런 시효기간 연장효가 여전히 적용이 된다라는 그 판결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171페이지에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72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 판례하고 아까 보증채무 그 관련된 판례하고 이렇게 이제 좀 대비해서 이렇게 보면, 그죠? 아까 여기서 갑, 을, 병해서 공사대금 채무자 갑에 대한 확정 판결에 의한 시효기간의 연장 효력이 자동적으로 보증채무자 병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증채무는 이 보증채무의 독립적인 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이 된, 다만 시효 중단효가 병에게 미칠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채무자 A 등이 부담하는 갑과 을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채무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었지만 어떤 시효 연장효가 발생하는 그러한 사유, 165조 1항과 2항,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이나 조정 이런 사유에서 시효 기간이 연장이 되면 경우에 유치권의 목적물을 취득한 자, 그러한 자에게도 어떤 시효기간의 연장효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은 갑이나 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치권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 여기는 갑을은 유치권자입니다. 그래서 갑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병의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를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도 거절은 정당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에 의해서 가불은 여전히 점유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병은 가불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무자는 아닙니다. 채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갑과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해서 저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의 인도 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그거는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 이외의 다른 소유자에게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병은 뭐 해야 돼요? 돈 주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유치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저 채무의 소멸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민사집행법 90 몇 조죠? 95조인가요? 찾아보실래요? 민사집행법. 자,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보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여기서 매수인이라는 건 우리 사례에서 병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경매 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매수인, 경매도 일종의 매매라고 그랬죠. 일종의 매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수인, 경락인 또는 경매인, 그 매수할 때 매자를 써서 경매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이런 걸 피담보 채권이라 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돼서 유치권을 없애야 자기가 인도를 받을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자가 자발적으로 인도해주면 유치권자는 뭐죠? 점유를 상실하면 본질적인 유치권의 본질적인 효력은 그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데 갑을이 채권을 만족해야 유치권을 그죠?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기한다는 유치권이 채권이 만족되면 채권이 소멸을 해야 이 사람들은 채권 실현을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유치권의 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91조 그럼 5항은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그랬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매에서의 매수인 경락인은 저 유치권 목적물의 취득자는 그 채무자는 아니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인도를 받으려면 변제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그 내용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예습을 한다 생각하고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중단 얘기가 많이 나와버렸는데요. 172페이지에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기존에 이미 진행되어 온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그 중단 사유가 확정된 이후부터 새로이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라는 건 뭐였죠? 뭐 예컨대 어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일정 기간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것. 그러면 그 불행사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불행사된 대로 권리 효과를 인정해버리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그랬고 취득시효면 어떤 일정한 권리 행사의 어떤 사실 상태가 재속되면 그거를 법적 효과를 부여해주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취득시효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소멸시효의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전통적인 견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랬고 최근에는 그것에 다른 어떤 그 시각을 좀 보여주는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런 어떤 소멸시효가 인정될 만한 그러한 어떤 사항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 그러니까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권리 행사의 상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다면 그 권리 행사의 상태를 인정을 해서 소멸시효의 진행을 뭐하고 중단시키고 그때로부터 새롭게 소멸시효를 기산시키는 것 제도를 우리는 소멸시효 중단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민법 168조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청구에 대해서 173페이지에 간단하게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청구는 재판상 청구입니다. 재판상 청구, 재판 외의 청구도 포함이 된다.
재판 외의 청구라는 게 이제 돈 달라, 최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민법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청구의 유형으로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뭐 등등 지급 명령 뭐 이런 것들을 쭉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게 재판상 청구다. 170조에 보면 그런데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를 제기했는데 각하당했습니다. 여기서 소송의 각하, 소송의 기각, 소송의 취하 뭐 이런 표현은 이렇게 맞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소송의 각하 이렇게 설명은 안 합니다. 소의 각하, 뭐 소의 취하 또는 청구의 기각, 청구 기각 이런 표현을 쓰지 소송의 뭐 이렇게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아무튼 170조는 그렇게 조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런데 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이런 등등 파산 절차 참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간때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조항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전에 재판상 청구라는 게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행해소, 이행청구라고 그럽니다. 지금 계속했던 게 공사대금 지급하라,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 뭐 이런 것들이 이행청구입니다. 이행해소 가장 대표적으로 재판상 청구로서 민사소송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재판상 청구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근데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 중단의 근거는 나중에 조금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재판상 청구의 유형으로 174페이지에 잠깐 보면은요. 민사소송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행해소, 확인해소, 권리 법률 관계의 전부 확정을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이 확인해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소, 반소를 구별하지 않는다. 본소는 그냥 여기서 아까 을이 원고가 돼서 갑에 대해서 지급하는 공사대금 청구권, 청구의 소 이런 것들이 본소입니다. 반소는 뭐냐면 반소는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공사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소송 계속 중에 그러니까 소장 법원이 송달된 이후에 그 소송 절차에서 누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해서 또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청구하는 거. 소송상 청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결 번호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2015년 뭐 4월 1일 2015 다 1, 2, 3, 4 하고 콤마하고 4, 5, 6, 7 또 있는 거 있어요. 번호가 판결 번호 두 개 붙어 있는 보통 그런 게 앞에 거 본소 번호고 뒤에 거 반소 번호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 아무튼 불문한다. 그런데 이제 형성해소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형성해소라는 거는 어떤 그 법률관계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건 뭐죠? 형성권이라는 건 법률관계를 이렇게 그걸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시키는 거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취소를 하면 취소권에 의해서 기존에 이행했던 거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또 자기는 돌려줄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해소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논란이 좀 될 수 있냐면 형성해소를 해야 비로소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형성권을 행사해야 비로소 그때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통상 형성권의 그 권리 행사 기간은 우리가 보통 제척 기간이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제척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청구권이 대부분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형성해소는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래서 법률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것은 비로소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효 중단 사유라고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시효 중단 사유라고 시효 중단에 위한 재판상의 청구라고 보지 않는 견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142번 판결 지급 명령 신청 또 나왔는데요. 지급 명령도 이제 기판력은 없지만 여기서 보셨다시피 어떤 재판상 청구에 거의 준해서 재판상 청구에 준해서 동일한 시효 중단 효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효 중단 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전부 하지는 않았지만 시효 중단에 대해서 전부 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이러한 정도의 내용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